지난달 M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방금 화면에서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 예. 저희 조연출께서 뭐 직접 선물을 뭐 나눠드리겠다라고 해서 기획된 거죠. 산타는 그 선물을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네. 되는데 제가 살릴 때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차별을 하더라고요. 네. 산타복까지 입고 저희 서바이벌 리그 마지막 주차 경기 이렇게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 7번째 메이저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태민 선수였고 지금 SK텔레콤 T1 완전 대박이죠? 예. 8명의 선수가 지금 차기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예. 자, 8차 시즌에는 거의 뭐 절반이 SK텔레콤 T1 선수들로 가득 찰 겁니다. 네. 자,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메이저로 갈 수 있는 티켓은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송병구 선수와 김민구 선수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다 지난 감동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이번엔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두 선수 중에서 한 명만이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선수 삼성전자 칼의 에이스자로 불릴 수 있죠. 송병구 선수. 네, 송병구 선수, 영보성 선수를 2대1로 꺾고 지금 김민구 선수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김민구 선수까지만 꺾으면은 송병구 선수 메이저 리그로 바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MBCM 4리그에서는 일단 MSL에는 송병구 선수 첫 승부를 하게 되는 셈이죠. 네, 지금 위에 맞추는 선수는 김민구죠. 송병구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죠. 네, 한창 잘 나갔던 마재윤 그리고 또 김지영 선수도 꺾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민구 선수는 뭐 방송 경기에서 프로시즌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프로시즌 상대로 강한 모습을 분명 보입니다. 단 KTF 메디겐스에 있는 프로시스 선수만 만나지 않는다는 선에서요. 네, 이번에는 만나지 않죠. 두 선수가 펼칠 첫 번째 선장이죠. 아이폰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그와 포스트가 11대 14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병구 선수건 김민구 선수건 네. 방송 경기 10경기 따져보자면은 양쪽 다 5승 5패에 아주 적당한 그런 그 견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민구 선수 이 5승 5패의 기록 중에 박정석에게 2패, 강민에게 2패, 그리고 또 박규호에게 패배 이후에는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전태규, 오용중, 뭐 박영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만큼 이 김민구 선수는 다른 그 팀의 선수들과 만난다면은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송병구 선수는 오늘 꼭 승리를 따내주면서 이 신 3대 프로투수 중 자신보다 조금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 오영종 선수와 박지호 선수를 따라잡아야죠 이제. 네, 신인답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는 서바이버 예선에서 오민규, 고인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선에서 홍진호, 연보성 선수에게 차례로 승리를 거둬서 2승으로 메이저 진출전에 올라갔으나 거기서 전상욱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다시 내려와서 경기를 펼쳤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최종 메이저 결정전은 바로 김민구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송정우 선수에게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잡고 양대 리그에서 메이저 리거가 되는 게 가장 큰 선물이겠죠.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칸에 송병구 선수가 조인이 되어 있고 김민구 선수는 아직 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구 선수는 사이언 MSL에서 16강에서 전태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에서 마재현 선수에게 패배하고 패전전에서 강민 선수에게 패배함으로써 리그 결정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차 시즌에서도 리그 결정전에서 김준영 선수를 잡고 올라와서 메이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임성순 해설이 말씀해 주신 대로 KTF팀을 제외한 다른 선수에게는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송병구 선수, 삼성전자 칸 선수니까 뭐 같은 팀의 선수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 겁니까? 네.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팀의 박정석 선수와 강민 선수는 항상 그 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좀 무력하게 박정석 선수와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김민구 선수가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차기 MBC 게임 스타리그에 진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심리적인 함정에서도 벗어나고 그 자신의 성적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죠. 네. 각자 그 스타일이 다르듯이 같은 팀 선수에겐 약한 그런 선수들이 분명 있죠. 또 같은 팀에 있는 선수와 그 경기를 가지게 될 때 그 선수와 일부러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도 있는 반면에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서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하는 또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최근 김민구 선수의 전적을 살펴보니까 박성훈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 그리고 강민 선수에게도 패배를 했고
하지만 10월달과 9월달에 오영종 선수와 전태규 선수를 꺾은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구 선수와 송병구 선수 3세트 중에서 먼저 2세트를 승리하는 선수가 메이저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김민구 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같은 팀과 대결을 하는 게 그렇게 좀 부담이 많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서학승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경기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 서학승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최현성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예, 뭔가 이제 자신이 보유한 그런 그 최근에 또 보여주던 전투력의 절반도 제대로 못 네. 보여주고 아쉽게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네. 최현성 선수가 굉장히 잘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서학승 선수도 그런 같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와 경기를 한다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작용을 해서 좀 무력하게 패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김민구 선수도 바로 그런 점을 좀 차기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한다면은 예, 벗어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송병구 선수 같은 경우는 신 3대 프로토스로 분류가 되면서 박지호, 오영종 선수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토스이자 네. 아니겠습니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예, 그런 시점에 MC게임 스타리그와 같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활동을 해야지만 예, 자신의 실력을 그리고 경험치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펼쳐진 1부 경기에서 최현성 징크스가 있었죠. 최현성 선수에게 16강에서 패배한 선수는 차기 시즌 메이저로 못 올라간다는 그 징크스를 네.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예, 속설이 네. 정설이 점점 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네. 있어요. 네. 네. 분명히 승자조 쪽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현동 선수를 만났다는 것은 대부분 졌다는 걸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패자조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걸 또 다시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 사이 김민구 선수가 주인을 했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답 지난 감독 MBC 무브리스 서바이벌 리그 크리스마스 2분날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는 송병구 선수. 요즘 좋은 성적 거두면서 마지막 2번 경기에서 승리를 잡아내게 된다면 송병구 선수에게 최고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송병구 선수가 맞붙을 승대는 바로 송병구 선수입니다. 2번 세트에서 먼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선수 누가 될 것인지 김민구 선수적으로 지금 같은 팀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프로토스에게는 강한 선수입니다. 김민구 선수 이번에도 리그 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을지 두 선수가 펼쳐 첫 번째 선장 알펜 쪽으로 함께 타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이죠. 김민구 선수의 저그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민구 11시 그리고 이에만 선수는 삼성전자 칸에 송병구 선수는 1시 쪽 알포르트에서 가로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송병구 선수와 그리고 지금 김민구 선수의 위치가 가까워요. 예. 송병구 선수는 참 느긋한 선수다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 그리고 차분한 운영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초반에 전략을 걸어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은 이후부터는 그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다른 곳에다가 확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태클 유닛으로 상대방을 공략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같은 식의 그런 운영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는 그 캐리어 빠르게 넘어가는 그 캐리어 때문에 뭐 승량 경기도 있었지만 패배를 했던 경기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김민구 선수의 오버로드는 아래쪽 방향 그리고 네. 네, 송병구 선수는 지금 대각선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대각선으로 가고 있죠. 네. 대각선이라면 빠르게 FTT를 네. 하는데 신경을 쓸 것 같죠? 예.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송병구 선수 오늘 그 경기 임하기 전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네. 지호팀의 변형태 선수를 이겼고 말이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기분 좋게 연습을 해서 김민구 선수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왔다면 경기 컨디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송병구 예. 선수 A매치에서 예. 2승 2패 보이고 네. 지금 2게이트 가고 있죠. 예. 대각선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2게이트가 송병구. 예. 그 아래쪽으로 드러내리고 있는 김민구 선수. 예. 가로방향 혹은 그 세로방향이 있을 때는 이 상당히 입구 쪽에 전진해서 지은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질럿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몇 번 경기를 통해서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그런데 네. 예. 지금은 약간 다르죠, 그때와는. 네. 오히려 프로토스가 선수 질러 생산을 해주면서 체크를 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 수계에 쓰고 김민구 선수 앞마다 가려다가 확인을 하고 안 가죠. 참 심합니다.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언덕 쪽에다 해처리를 펼칩니다. 네. 안전하게 하드코어 질럿에 자퇴를 하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한계 질럿 가고 있죠. 드론 따라가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송병구 선수는 아, 지금 티어플 나오죠? 네.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후 다른 것보다 송병구 선수의 메이저 진출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아, 병구 선수라면 어렵지 않죠. 잘 나온 사진을 지금 티어플로 올리고 있죠. 네. 송병구 선수의 팬들은 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네. 네,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네, 지금 한 개의 질럿이 나왔죠? 자, 프로볼을 대동에서 같이 나왔고, 뒤쪽에서 두 개의 질럿이 같이 따라옵니다. 네, 예, 바로 뭐 메이저 리그 진출, 그러니까 NFL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물질적인 네, 선물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팬들에게는. 네. 예. 네. 자, 지금 세 개, 그리고 한 개의 프로브, 하지만 저글링이 나왔고, 아래쪽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 두 개. 서블링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는 김민구 선수. 예, 질럿 없이 해주면서 네. 정덕고 대줘야죠. 너무 네. 그 오버한 나머지 질럿만 다수 생산하다가는 또 테크가 늦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이 정도 숫자의 그 질럿만 보여주게 된다면 저그는 드론을 생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정덕고만 해주면 돼요. 네, 추가로 온 두 개의 질럿을 공격하고 있는 김민구 쪽으로는 잡아내고 다시 한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송병구 아, 예. 선수 본진 쪽으로요. 네. 캐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송병구 선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민구 선수는 어느 정도 저글링 활용을 하면서. 네. 앞마당 쪽에도 지금 햇살이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앞마당 쪽은 좀 힘들어 네. 보여요. 자, 앞마당 쪽으로 송병구 예. 선수의 질럿이 달리고, 자, 3A 처리하지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글링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아직 발업까지 안 됐고, 가서 공격할 생각인가요? 네. 한참 빠지면서 추가 또 온 가우드가 오늘 기다리고 있죠. 아, 공격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자, 아쉬워했어요. 네. 어? 예. 네, 헤스터리가 아, 취소함으로써 경기가 잠깐 아, 멈췄습니다. 아, 지금 아, 초반 시작 이후에 김민구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경기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뭐, 네. 자주 있었던 그 해처리 버그죠? 네. 네. 해처리를 짓던 드론이 취소를 했을 때 그 드론이 잡힐 경우 네. 네,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는데 네. 뭐 고의적인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해처리 버그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재경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어, 이 해처리 버그는 그렇죠. 빨리 블리자드 측에서 어떻게 에러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별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 또 그 네. 질럿을 모아서 들어간 건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다수의 저글링들이 있었을 때 질럿들과 싸워볼 만했거든요. 예, 네. 그 해처리를 취소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네. 약간은 그 불안했는지. 네, 취소를 해버렸네요. 네, 이렇게 되면 두 선수가 지금 재경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간에 세팅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린 경기,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장에서부터 좀 약간 물씬 분위기를 풍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다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죠. 네. 예. 아, 지금 송병구 선수와 그리고 김민구 선수가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딱 에러 때문에 경기가 예. 아,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 선수들도 뭐 굉장히 맥이 딱 풀릴 겁니다. 예. 네. 좀 유리한 선수는 아, 이거 다 잡은 것인데 라는 네. 생각하겠지만 밀리던 쪽은 예, 그 미안한 마음이 예. 네.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네. 아, 내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근데 뭐 이 경기는 뭐 초반부였기 때문에 예, 아주 극도로 이 김민구 선수가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네. 예. 그렇다고 이걸 뭐 고의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고의로 하자기에는 만약에 그 고의로 네. 했다고 하더라도 해처리 버그가 항상 전하는 것도 네. 아니거든요. 네. 지금 송병구 선수, 김민구 선수의 대결 세트 경기 해처리 버그가 일어나서 지금 재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에 재경기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구 선수, 송병구 선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리그를 놓고 대결을 펼치다 보니까 아, 상당히 뭐 선수들도 뭐 크리스마스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뭐 예, 아직은 네. 프로리그와 또 개인리그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이 플러스팀 같은 선 네. 플러스팀 같은 경우 예, 현재 그 플레이오프 쪽 그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네. 최후 자존심을 지켜야죠. 네. 지금 방이 쓰여졌죠? 두 선수의 대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 조용히 됐는데
남동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최종 메이저 결정전 1세트 경기입니다. 소성 중에서 먼저 2세트를 따내는 선수 메이저로 올라갑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 아, 송병구 선수의 시어풀 팀들이 원하는 건 송병구 선수의 메이저 진출입니다. 이제 한 곡이 남았습니다. 김민구 선수만 꺾게 된다면 송병구 선수가 메이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구 선수 지난 시즌에서도 네, 리그 결정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송병구 선수를 꺾게 되면 김민구 선수가 다시 한번 메이저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아직까지 승패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첫 번째 세트의 현재 알콜 축구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 쪽이죠. 김민구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는 한시 쪽 위치에 있네요. 똑같네요. 네, 아이포인트에서 가로방향 11시에 예. 김민구 그리고 한시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예. 이 송병구 선수와 김민구 선수의 대결이 서바이벌 리그의 일정의 마지막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메이저 진출자만 가려지게 되면은 서바이벌 리그는 잠시 동안 네. 예. 그 소감기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겨울까지 서바이벌 리그 함께 했는데 예. 제 두 번째 시즌 겨울에 추운 겨울에 끝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에 네. 상구도 이제 조속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송영 선수가 활로 건설. 바로 이번에는 가로방향으로 향합니다. 우리 김민구 선수 아래쪽으로 지금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죠. 가로방향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대각선 방향일까요? 네. 네. 똑같은 게 네. 지금 대각방향으로 네. 보내고 네. 있는 것 같죠? 네. 네. 바로 조금 전 그 경기와 그 생각이 같아요. 네. 대각선이라면은 원게이트, 태클.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저질러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번에는 김민구 선수 드론 계속 뽑고 라바 그리고 또 원게이트 우승 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예. 어쨌든 그 가로방향에 있는 저그를 상대로 두고 예, 자신이 프로토스가 CJ2A를 시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파괴하기 위한 또 혹은 예, 앞마당 쪽에서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예, 송병구 선수 아까처럼 지드럿을 좀 하드코어하게 사용을 하면서 예, 김민구 선수의 앞마당을 파괴하거나 혹은 늦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김민구 선수 스포닝풀 지금 짓고 있고 제가 드론 한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언덕 쪽에다가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앞마당을 가져갈 것인지 네. 드론 정찰에 가고 있죠. 후게이트 가고 있는 송병구 바로 앞경기처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빙구야 메이저 가야지 적의 힘을 보여주삼. 네. 요즘 유행하는 언어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네. 공중파에서도 유행하고 있죠. 네. 네. 어느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네. 그 최수범 선수의 네. 그 최수범 선수를 상대로 놓고 네. 예, 유행하던 그런 그 말미였는데 예. 이제는 드론도 잡았어요 지금. 네. 와, 예. 지금 실수가 하나가 있죠. 예. 예. 다시 한번 11시에 가로 쪽으로 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길러 김민구 선수 빠르게 저글링을 생산합니다. 언덕 해처리 지금 프로그로 파악하고 있는 송병구. 송병구 선수는 A매치 최근 경기 저그전 2승 2패입니다. 그리고 알콜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에요. 저글링을 통해서 질럿 초기 한 기를 잡아주고 있는 김민구 선수. 예. 이번에는 조기의 세기까지 합쳐졌죠. 그러면서 드론을 지금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또 앞마당 쪽에 그 해초리를 지웠을 때 네. 소주세 질럿이 왔을 때 해초리를 네.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네. 저글링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이 투게이트웨이를 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예, 저글링으로 최대한 상대방의 질럿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네. 위협한 이후에 앞마당 돌려가면서 천천히 운영하는 게 저그가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질럿까지 예. 지금 추가되는데 저글링으로 잡아주고 있는 김민구 선수. 네, 이 질럿을 합류해야죠. 지금 예. 자, 체력은 어느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기는요. 아, 그래도 여기까지 합류. 네. 들어줬다는 것만 네. 봐서는 예, 괜찮게 움직여준 겁니다. 송병구 선수. 네, 송병구 선수 한 개 질러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 5기 저글링이 또 위쪽에서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김민구 선수 네.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처리 쪽으로 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한 개 잡아줘 뒤집까지 잡아줬어요.
그렇지만 두기가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두기가 더 충원이 되기 전까지 아 드롭스를 네, 하는데요. 드롭스르면서 공격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예. 아 전입자도 있고 드롭까지 합체가 돼서 하지만 아 예. 적절한 타이밍에 두기가 추가가 됐어요. 예, 아주 좋은 타이밍에 또 질럿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드론 뚫기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여지고. 어 질럿 네기 살았죠 네기. 예. 아 저 드론은 길을 잃었어요. 예. 그 드론 뚫기를 할 때 질럿을 조금은 더벅이게 만들어줬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더블링이 손해를 좀 봤어요. 예, 지나치고 뒤로 들어가서 아예 질럿들을 공격하다 말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질럿이 너무 좋은 네. 타이밍에 또 예, 초원이 됐거든요. 네, 다섯 기까지 합류가 되고 송병구 선수는 계속해서 질럿을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민구 선수 더블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자, 안마당 쪽에 해틀이 왔네요. 송병구 선수도 지금 당장 지금 미니맵에 보니까 어시뮬레이터를 만든 것 같은데 네. 어시뮬레이터를 늦게 만들면서 최대한 질럿을 생산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블링 더 갈가먹고 그 다음에 네. 앞마당 쪽을 깰 수 있으면 깨야 됩니다. 야. 그게 가장 다시 한번 그것이 취했어요. 자 공격 계속하고 있는 김민구 선수 쉽지 않네요. 네. 선수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걸 파게 돼요. 직전이에요 직전. 네. 그냥 하드코어 질러가지고 볼 수 있는 이득 지금 최대한 다 본 거거든요. 네. 아 이 상태로 올라가겠는데요. 네, 질러 6기 하지만 지금 김민구 선수의 저글링 숫자랑 지금 같아요. 네, 이건 뭐 질러세 거의 끝나는 분위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길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첫 번째 멘트니까 김민구 선수의 질럿이 저걸링 다 잡아주고 공격까지 들어가면서 질질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6분 1초 만에 승리를 따낸 송병구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경기나 더 승리를 지키면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메이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1세트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2게이트웨이에서 그 쏟아지는 하드코어 질럿러쉬를 시도한 가운데 그 질럿을 예, 하나하나 예, 세심하게 컨트롤 해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을 갉아먹는데 예,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결국 그 질럿으로 입구 쪽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지어져 있던 해처리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 결국 경기를 송병구 선수는 송병구 선수 의도대로 예, 끝마칠 수 있었어요. 네. 예, 분명히 저 하드코어 질러러시를 막지 못하는 빌드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저런 식의 그 11, 12풀 정도에서 3S로 넘어가는 그 빌드를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장진남, 장진수 선수가 항상 사용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발업된 저글링을 꾸준히 생산을 하면서 질럿들을 다 잡아먹고 초반부터 유리하게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발업이 안 됐던 것,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세트 경기는 송병구 선수가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펼쳐지 2세트 라이드 오브 발키리즈에서도 송병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가 MSL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